박효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국가안보 위기 시에 지식인들이 어떤 태도를 지내게 된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월 19일 11시에 교수님들이 청와대 분수대에 모여서 시국선언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 발표가 이상하시죠? 원래는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해킹 세력이 이상한 명단을 수천 개를 넣는 바람에 어떤 사람이 진짜 교수고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까지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교수들은 대략 3,400명 정도라고 그럽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욱 늘어날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국가 위기시마다 지식인들이 나섰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지식인들이 나서서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에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홍의 장군 곽재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선비로서 글을 읽고 있다가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사제를 다 털어서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군을 많이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 벼슬을 감청했습니다만 그를 사양한 채 서당으로 돌아가서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말에도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의 침탈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식인들은 과연 선조들과 같이 국가 위기시에 분연히 나서고 있습니까? 지식인들이라면 교수나 학자 그리고 언론인, 저는 공무인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 사회 여론 지도층, 저는 예비역 장교들도 당연히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식인들이 분열이 일어날 때 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정책을 고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방관하고 있다면 정부는 이런 잘못을 계속할 것이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고 나라입니다. 어떤 야당 정치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녹는다. 검사들이 그렇게 하는 형태를 이야기한 겁니다만 저는 현대 지식인들도 바람이 불기 전에 넣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넣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바람이 불어도 눕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위험을 각오해야 되겠지만 이 시대에 지식인들이 나서서 정부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단결해서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15일경에 한미연합부사령관을 지낸 사람들이 전부 단합해서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 즉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미군 대장을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낮추는 것을 재고해 달라는 건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를 평택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 위치에 그대로 두도록 또 건의했습니다. 우선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자주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된다는 것은 미군이 부사령관이 된다는 것이고 미군 대장이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방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이 됩니다. 한국군 대장이 주된 책임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같으면 미군 한미연합사령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무력을 동원하고 또 증원을 해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거나 방어를 하겠지만 부사령관이 되면은 그러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이 위협하거나 공격할 때 한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자산만으로 싸워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자존심 차원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을 우리가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나토의 경우에도 나토 국가가 총 현재 29개국입니다만 28개국이 전부 다 합심해서 미군에게 사령관을 맡기고 있고 미군 대장인 나토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군이 대장이 되어야 미군이 총력을 기울여서 유럽을 방어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요. 미군 대장을 나토 사령관으로 임명해 두고 나서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국방비를 2%도 안 되게 지출함으로써 복지와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한 것도 그러한 그 방책을 우리 선조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기업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억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90억을 가진 친구하고 같이 동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억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사장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장을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회사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90억 가진 친구한테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때 90억 가진 친구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사장은 너니까 너가 어떻게 하든 해봐. 나는 부사장이니까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 나는 지금 좀 불안하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요. 결국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사장을 하고 90억 가진 친구가 사장을 하도록 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잘못되면 그 90억 가진 친구는 나머지 돈을 다 동원해서라도 회사를 살릴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자금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명한 처사지 여러분들이 당시 자존심만을 생각을 해서 내가 사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나라의 안보는 도박할 수 없습니다. 세계 1등 국가이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국력과 군사력을 가진 미군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면 자존심 정도는 그다지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군 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동맹국을 업신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나 중국하고 동맹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나머지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지금까지 국가 전략 중에서 가장 잘한 국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미국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번영과 그리고 통일까지도 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원래 문 대통령이 가지 않던 것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봐서 아마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에 대한 화해 제스처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북 관계에 남한은 관여하지 마라. 미국도 우리 정부가 무책임하게 이것저것 제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체면만 손상당하고 문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전혀 이루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번 문 대통령이 방문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남북관계 재개가 아니고 한미동맹 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한미동맹을 굉장히 위태롭게 봅니다. 가끔 2월의 얼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2월의 얼음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껍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푸석푸석합니다. 그래서 2월에 많이 빠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튼튼하게 보여서 발을 내딛다가는 그게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은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푸석한 2월의 얼음과 같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복원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한미동맹은 동맹이지만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주요 연습은 전부 안 하고 있습니다. 동맹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지금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 부담도 6배가 많은 50억 달러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고하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조금 불편한 말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 대사를 초치해서 꾸지람을 했습니다. 또 미군 기지를 빨리 반납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한미동맹이 공고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역대 우리 정부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1965년에는 미국이 요구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현역 병력을 베트남으로 파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무역 조건을 개선하자니까 거기에 선뜻 응했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를 많이 사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일 동맹이 공고한데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수록 그것이 국가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구현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공고하다면서 계속적으로 시련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좌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가 없고 우리가 나가라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주한미군은 이미 몇 번이나 철수하고자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 카터 대통령 때, 아버지 부시 때, 특히 아버지 부시 때는 법률로 3단계 철수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미국한테 간청을 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결정을 바꾸도록 했고 그래서 현재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수소폭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장거리 미사일에 성공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거나 한미동맹을 폐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어느 도시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한두 발로 어느 일개 도시가 초토화되는 것이 미국에게는 더욱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은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대만을 버렸고 북베트남이 승기를 잡자 남베트남을 버렸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으로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다가 미국이 우리를 버렸을 때 후회하거나 미국을 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워싱턴에 가셔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국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듣고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폭이 않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나토와 같은 핵공유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에 또는 주일미군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서 일본을 포함해서 호주,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여기에 우리도 적극 동참하겠다 한다면 미국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이번 방미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복원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문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이 불안하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은 저와 같은 다양한 비판론자들을 또 불러서 한미동맹이 공고한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는지부터 먼저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또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사시의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국가의 기능 중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면 맨 나중에 남는 것은 전쟁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그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전쟁이 있을 때 저 승리하지 못하면 그 국가는 국민들을 잃게 되고 국가를 폐망으로 이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와 현재 안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이야말로 우리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도 우리는 미국이 그 막강한 핵무기로 대신 보복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그러한 약속으로 북한이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 대장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을 임명한다는 조치는 언뜻 보면 자주적으로 보이지만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쉽게 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없는 다양한 장치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한미동맹에 대한 견해를 가지시고 주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